대규모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오늘 통영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적조 발생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통영시 산양면 일대 해역에 적조가 발생했다는 가상특보가 내려집니다. 황토살포선이 신속하게 붉은 흙을 바다에 뿌리고 방제선들은 강력한 물줄기로 수면에 적조를 퍼뜨립니다. 뒤따르는 어선들도 이리저리 수면을 오가며 바닷물과 황토를 섞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에는 황토살포선과 어선 등 모두 17척이 동원돼 관계기관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방제 훈련의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적조에 대비해 황토 5만 6천 톤과 방제 장비 33대를 확보했습니다. 해 지역은 그 가오건이 하고 중간 수역은 또 우리 도가 참여를 하고 연안은 또 시장 군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해찰을 강화하고 방제도 임하고자 합니다. 가두리 시설을 옮길 수 있는 대피해역 9곳을 지정하고 폐사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는 물고기 방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247억 원, 지난해 74억 원등 해마다 적지 않은 피해를 겪은 어민들은 올해는 적조가 무사히 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뭐 메르스 때문에 고기가 안 나가가지고 어민들이 어려운데 적조라도 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 당국은 올해 적조가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 중급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첫 발생 시기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